인천 전자랜드와 고양 오리온스의 15세 이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라인업입니다. 김채현, 한기서, 차주원, 염지훈,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의 라인업입니다. 서동원, 이지호, 이준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아, 네, 순간적으로 영혼의 콤비라는 말이 웃겨서 터졌네요. 나 쫓는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김찬서 선수의 고공 플레이도 바로 엔드원 얻어냈습니다. 네, 김찬서의 득점. 김찬서 선수 시켰습니다. 그렇죠. 패스가 굉장히 고공으로 들어왔고요. 네. 안전하게 메이드 시켜줬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실패. 자, 안쪽으로. 화려한 스텝백. 자, 스텝백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2포인트 임준입니다. 입장이 있는데 압도적이네요.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미들슛을 적중시켰던 임준이요. 정재민이 볼 재치있게 따냈고요. 차주원에게 정재민 안쪽 투입. 김찬서입니다. 포스트. 포스트 대결이에요. 돌아섰어요. 떨어집니다. 김찬서의 득점. 자, 김찬서가 경기 초반 득점을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연결해줬고 염지훈인데요. 완벽하게 비었어요. 자, 염지훈이 사뿐하게 올려놓습니다. 스코어는 9-2. 자,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차주원 했어요. 뒤쪽을 보면서 여유있게 올려놨습니다. 차주원의 2포인트.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점수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들레인지 깨끗하게 적중했고요. 허준호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정재민. 또 허준우 선수가 저렇게 득점을 외곽에서 올리게 된다면 네, 김찬서 선수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겠죠. 안쪽에 워낙 김찬서 성공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페인팅 이후에 깨끗합니다. 임준. 임준의 득점이었고요. 네, 이지호 선수의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 뒤를 한번 힐급 살피고 침착하게 올려놨죠. 자, 다소 먼 거리였는데요. 깨끗하게 적중했습니다. 3포인트. 정재민 안쪽 엘리옵. 고공 높이를 활용해서 김찬서 선수가 득점을 정립합니다. 네, 김찬서 선수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염지훈 뱅크샷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차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7-7, 10점 차이로 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걸렸어요. 지금은 걸렸네요. 자, 다시 한번 염지훈에게. 염지훈 올려놨습니다. 속공 득점 성공하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분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가서 엘리오 플레이. 자, 엘리오 플레이 정립했습니다. 자, 전자레드도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죠. 김찬서 선수의 그 높이 그리고 블락샷. 아, 지금은 엘리 플레이였고요. 그렇죠. 자, 이런 플레이 곳을 찾고 있고요. 뒤쪽 차주원의 미들 점퍼죠. 깨끗합니다. 자, 수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자레인지가 우여곡절 끝에 공을 가져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허준우. 허준우의 득점 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전자랜드의 속공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 저런 장면에게 네, 알겠습니다. 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민 미들 점퍼. 정현빈 깨끗합니다. 깔끔하네요. 자, 전현빈의 득점. 허준우 임준 계속해서 패스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도건이죠. 김도건 스핀 무브에 이은 득점을 생산해냅니다.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이지호의 득점은 림을 외면했고요. 허준우 득점 성공합니다. 네, 허준우 선수는 그냥 성큼성큼 다가와서 사실 많은 선수를 교체를 가져가면서 좀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돌파 오른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지금 정말 돌파와 레이업의 정석을 보여주는 장면. 센스 있는 드리블링. 자, 스크린 쳐주고요. 왼손 레이업. 자, 김찬서. 자, 김찬서를 믿고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재호 선수를 문경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데 네, 김찬서 선수와 그렇죠. 정재호 선수의 느낌이 네. 뭐랄까요? 약간 삼촌과 조카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그렇다고 김찬서 선수의 네, 자, 내줬습니다.
김채현 스피드무브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 상대의 완성도 높은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채현의 멋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채현의 블락샷! 김채현의 슈퍼 블락샷이 터졌습니다. 자, 정말 높습니다. 김찬서 선수는 약간 체형 자체가 김종규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깨 이쪽 등 부분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유소년 대회에서 약간 KBA 선수들과 닮은 또 한 번 찍었어요. 김찬서 염지훈 1대1 시도할 때 보이는데요. 올라갑니다. 염지훈의 2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 득점을 예. 리바운드를 잡을 상황이나 그럴 때는 본인의 장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공을 스틸하는 장면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빠르게 갑니다. 정재민. 네, 정재민과 정재호. 안쪽으로 노루 패스. 한 명 날려보내고 득점 성공합니다. 염지훈의 투 포인트. 자, 이렇게 염지훈이 패스, 노루 패스. 수비 한 명 날려보내고 침착하게 성공했습니다. 깨끗합니다. 김찬서의 석점. 김찬서는 외곽슛까지 장착을 한다면 흔히 말하는 사기 캐릭터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죠. 완벽한 신체 노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윤호의 득점이었습니다. 멋진 왼 정재호 내줬습니다. 김찬서의 3포인트. 연속으로 3포인트를 꽂아내는 김찬서입니다. 네, 지금 중계석까지 짝소리가 났어요. 네. 김찬서의 석점 장면. 그리고 탑에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주 깔끔한데요. 슈폼도 나쁜 카멜로 앤서니 같은데요. 자, 들어갑니다.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정서준 선수를 너무 풀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리온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기본 허준우 돌파 밀고 올라갑니다.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지금 김광현 선수의 손에 스쳤는데 그래도 골문을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허준우 선수가 약간 귀여운 게 조금은 소심하게 세레머니를 한번 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가슴을 한번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팀은 지고 있지만 본인이 좋은 플레이를 했으면 자신감 있게 셀레브레이션 해야죠. 그렇죠. 17점 차이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선 이 수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서준입니다. 화려한 드리블로 수비수 한 명을 완전히 찢어내고 올라갔습니다. 깔끔했어요. 그렇습니다. 깨끗합니다. 3포인트. 임준 선수. 강해요. 임준 선수가 지금도 지체하지 않고 탑에서 석점을 시도했고 엔드원. 자, 경기 막판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막판 정서준의 드리블링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임준 선수가 탑에서 침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서준이 네 멈췄다가 다시 드리블을 이어가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수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득점 성공합니다. 최지호의 득점이네요. 그렇죠.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자 지켜보겠습니다. 정재호 움직임 가져가야 돼요. 자, 올라가는데요. 오, 멋진 득점입니다. 네, 지금 멋진 플로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김찬서의 높이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서 47대 30 승리를 거뒀고